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복수초랑 토종 노루기를 합식을 해주려고요. 원래 이두 아이 모두 긴 분에 심어줘야 되는데요. 제가 그때 화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짧은 분에 심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성장이 너무 더디고 꽃이 안 피고 있어요. 지금 다른 분 키우시는 분 보니까 다들 이제 꽃이 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입장이 먼저 나고 있잖아요. 아니,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게 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처럼 야생화 흙이요. 이게 다 좋은데 수분 관리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사실은 지금 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큰 분으로 옮겨가지고 물 관리를 해주려고 옮겨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. 사실은. 지금 뭐,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뭐, 제가 그때 분 옮겨준 이후로, 뭐, 큰 변화는 없어요. 뿌리가 나고 있나?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럴까요? 궁금하네요. 이 흙이 어떻게 자랐을지. 얘는 굉장히 뿌리 발달을 했나 봐요. 단단하게 바뀌어서 안 빠지네요. 와, 얘는 흙을 이렇게 감싸고 있네요. 그때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요 흙을 감고 있네요. 오, 신기하다. 요 흙이 어쨌든 그 처음처럼 야생 흙이고요. 요 흙이 지금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잘 적응을 해서 흙을 이렇게 감고 있네요. 신기하다. 신기해요. 그리고 얘는 약간 좀 처지는 것 같았잖아요. 뿌리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보면 확실히 뿌리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감고 있는지 안 감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. 뿌리 발달 상태에 따라 이 식물들이 성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흙을 많이 채워줬고요. 저처럼 물 관리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긴 화분에 흙을 그 야생토 흙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물 관리가 확실히 좋겠죠? 잘 되겠죠?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, 식물을 제가. 같이 심어주고 싶어가지고요. 요렇게 심어가지고 이제는 용 상태로 쭉 내년까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야생토 흙에 잘 적응하나 사실은 궁금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뿌리를 파헤쳐 보니까요. 확실히 이제 그이 흙을 감고 있잖아요. 요 복수초 같은 경우에는 잘 적응한 애들은 요 흙을 감고 있구나. 뿌리가 잘 있었구나 하는 걸또 느꼈습니다. 아유, 하도 건드려가지고 미안하네요.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고요. 이 꽃이 피어날지 안 피어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흙을 양을 많이 써주고 그럼 수분 흡수가 더잘 되고 물 관리가 더잘 되면서 잘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복수초 같은 경우에는 복받고 장수하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꽃도 굉장히 예뻐요. 그런데 이제 줄기에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줄기 자를 때 장갑 끼시고 가위로 자르시고 손을 항상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. 꽃이 피면 좋겠어요. 꽃을 보고 싶지만 우선 잘 살려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관리하니까 더잘 돌보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